네, 젠즈의 초비 선수 룰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초비 선수 직전 경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던 인터뷰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. 오늘 경기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? 오늘 잘하다가 머리 하나로 1대스 공짜로 져가지고 그거 빼면 잘한 것 같아요. 좀 노데스로 끝내고 싶었나 봐요. 그건 아닌데 그냥 너무 허망해지고 있습니다. 아, 좀 안일했던 것 같다. 알겠습니다. 룰러 선수 오늘 첫 POG이기도 하고 팀이 연승을 이어가게 됐거든요. 소감 들어볼게요. 일단 이렇게 연승하는 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승리 축하드립니다. 초비 선수는 이제 하나생명에서 한솥밥을 먹던 모건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. 적으로 상대해보니 어떻던가요? 일단 적으로 상대할 때 딱히 이식은 안 했어서 제가 플레이하는데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. 경기 전에 혹시 연락을 주고받은 게 있을까요?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이제 경기 입장하는데 옆에서 뭔가 시선이 느껴지길래 봤더니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뭐 웃음 좀 찾고 있었어요. 좀 경계의 눈빛이었나요? 아니면 사랑의 눈빛이었나요? 애매합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세트 카밀 자르반 갈리오 조합의 합이 참 좋았거든요. 연습 과정에서 많이 해봤던 조합이었을까요? 일단 저랑 도란 선수가 워낙 이제 서로 합이 잘 맞다 보이고 카밀이랑 갈리오 서로 잘 쓰니까 연습 과정 딱히 필요 없이 그냥 꺼내도 잘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카자가 딱 이렇게 조합이 완성됐을 때 좀 뱀픽 좀 잘 풀렸다라는 팀적 반응이 있었을까요? 뭐 조합은 좋은데 이제 미드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라인전 힘들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이어서 이렇게 상체 조합이 완성된 이후에 바텀 쪽에서는 좀 어떻게 풀어가자고 얘기를 했었나요, 룰러 선수? 일단 저희가 주도권이 좀 있었던 픽이었어가지고 주도권만 잡고 어차피 무난하게 가면은 더 조합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만 하자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초비 선수 말씀해주신 것처럼 탑미드 초반에는 프레디 브리온이 좀 라인전에서 우세를 가져가게 됐는데 그래도 한타 들어가니까 젠지가 한타마다 이득을 보더라고요. 조합의 힘이라고 보시나요? 아니면 피지컬의 결과라고 보시나요? 둘 다 껴있는 것 같습니다. 조합도 후반 갈수록 좋았고 한타도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룰러 선수 잠깐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. 용한타 때 분명히 리신의 킥을 풀 써서 잘 피했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초시계를 써서 저희가 이게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? 일단 분명히 리신이 이니시 거는 걸 피했는데 네. 제가 F1을 누른다는 걸 같이 눌렸나 봐요. 그래서 살을 좀 더 빼야 될 것 같습니다. 손가락에 살이 쪄서다. 초비 선수 이거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? 저는 이런 경우가 딱히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. 손가락에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다. 동의하시나요? 그래 할 것 같아요. 전 손가락에 살 안 쪘거든. 초비 선수 워낙 또 슬림하시니까요. 웃겨. 죄송합니다. 초비 선수 라인전이 힘들었어서였는지 2세트에는 바로 르블랑 벤 카드 때리더라고요. 라바 선수의 르블랑 좀 상대하기 많이 까다로웠나 봐요. 뭐 라바 선수가 르블랑을 잘 다루기도 하고 이제 상대가 이제 2, 3픽에 미드 정글 조합을 세게 가져가는 게 별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벤 했습니다. 그러면 또 이번 스프링 최초로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벤도 픽도 되지 않았거든요. 초비 선수 개인적으로 트위스티드 페이트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? 트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챔피언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팀 조합에 따라서 굳이 오늘 안 뽑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안 뽑았습니다. 반면에 또 라이즈가 지금 승률이 0%입니다. LCK 라이즈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저도 라이즈 승률이 좀 아파가지고 할 말이 없긴 한데 제 생각에 좀 함정 카드인 것 같아요. 한타 때 디라이가 너무 힘들어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좀 자신 있게 승리 카드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룰러 선수 또 경기 끝나갈 때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2세트 조금 팀적으로 힘든 경기들이 많았거든요. 승리를 언제쯤 확신하셨나요? 일단 사용한다 전에 이제 미드에서 한
3-4 이겼을 때 그때는 네. 이제 발언까지 먹고 이길 것 같다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. 어 그러면 그 전까지는 좀 확실하게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없었나요? 어 일단 저희가 무난히가 더 좋은데 너무 유리하게 잘 컸어서 그냥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비벼져서 좀 아직은 모르겠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쉽게 지지는 않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룰러산드 선수 지표로도 나오는데 이제 팀에서 많은 투자를 몰아주지는 않는 양상이거든요. 실제로 룰러 선수의 팀적의 역할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, 올해 젠지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나요? 일단 요새 뭐 메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다루는 챔피언마다 이제 플레이가 달라서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작년이랑 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팀적으로 그냥 맞출 수 있는 거 잘 맞추고 그냥 챔피언 따라서 다르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확실히 좀 캐리에 대한 부담은 낮아진 편인가요? 어 당연히 낮아진 상태인 것 같아요. 아, 저희 좋습니다. 제 옆에도 잘하는 선수 있으니까. 소희 선수도 캐리에 대한 부담이 낮아졌잖아요, 그죠? 제가 캐리 안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, 합니다. 오늘 POG까지 가져갔습니다, 두 선수 모두. 오늘 활약 정말 대단했고 다음 상대는 초비 선수의 친정팀 하나생명이거든요.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제 기억이 맞으면 제가 친정팀 상대로 진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뭐라 해야 되지? 그 기록은 아닌데 일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화끈한 모습 기대해보겠고요. 룰러 선수도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이제 하나 바텀 쌈디 선수가 이제 젠지 아카데미 팀이었는데 제가 새싹 좀 밟는 걸 좋아해서 네. 이번에 사뿐히 지려뵙겠습니다. 그러면 하나생명전에서는 조금 더 날씬해진 손가락 기대해봐도 될까요? 조금 더 빼서 오겠습니다. 어떻게 빼면 될까요? 간식하겠습니다. 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더 날카로운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